유치원. 맛있겠다. 이따 햄팡이 오면 떡볶이 맛있게 만들어 먹어야지. 그나저나 햄팡이는 뭘 가져오려나? 자, 힘짜. 아, 햄팡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심조심 내려오세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힘짜 햄팡이 햄팡이. 어? 햄팡아. 자. 근데 오늘 엄청 신나 보이네. 오늘 떡볶이 만들어 먹기로 했잖아요. 아. 그럼 우리 햄팡이 떡볶이에 넣고 싶은 재료는 가져왔어? 짜잔! 쭉 늘어나는 치즈예요. 맛있겠죠? 김쌤도 치즈 진짜 좋아하는데. 김쌤은 달콤한 고구마를 가져왔지요. 고구마, 아, 고구마 맛있겠다. 맛있겠지? 고구마 떡볶이. 좋아. 그럼 우리 이따가 열심히 요리도 하고 또 떡볶이도 맛있게 먹어야 하니까 우리 그 전에 씩씩하게 힘센 체조부터 해볼까? 좋아요. 좋아요. 자, 재료는 잠깐 내려놓고. 내려놓고. 자, 우리 친구들도 모두 일어나서 체조 준비. 준비. 자, 오늘도 힘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출발. 반대로 힘을 쏟아라. 예헤. 좋아요 친구들, 오늘은 맛있는 떡볶이를 해먹을 거니까 더 씩씩하게 출발! 하나, 둘, 셋, 탁! 탁! 옆으로도 힘차게 차고 옆으로도 차고 물끔물끔 옆으로도 좋아요 친구들, 쌀쌀해졌다고 웅크리고 있지 말고 우리 힘센 체조로 한 번 더. 반대로 하나 둘 셋, 옆으로도 힘차게 차고 더 세게 차고 한 번 더. 예! 물끈물끈. 잘했어요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씩씩하게 힘센 체조하는 모습을 힘쌤과 햄팡이에게 자랑하고 싶다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어디? 바로 여기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좋아요 친구들.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즐거운 우리 집 유치원에서 신나고 재밌게 놀아볼까요? 네! 신나게 출발! 재밌는 동화가 팡팡! 팡팡! 신나는 놀이가 팡팡! 몬덕이 함께 팡팡! 팡팡! 우리들 놀이가 팡팡! 팡팡! 랄랄라 놀이가 팡팡! 팡팡! 즐거운 팡! TV 팡팡! 예! 호우! 예! 햄팡아, 햄쌤이 얼른 가서 동화책 가져올게. 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 자, 그럼 오늘도 재밌게 한번 동화책을 읽어볼까요? 네. 자. 어? 어? 힘쌤. 어.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요? 그러게.
아주 고소하고 기름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요, 인생. 동화책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진짜네. 대박. 근데 동화책을 뚫고 나올 냄새라면 엄청 맛있는 음식이 틀림없어. 어떤 음식인지 얼른 보러 가요. 그럴까? 네. 자, 그럼 다 함께 힘쌤이 들려주는 재밌는 동화 나와라. 팡팡. 유명한 빈대떡 장수가 있었지. 맛있는 빈대떡은 언제나 인기가 좋았어. 벌써 한 장밖에 안 남았네. 이것만 팔고 들어가야지. 빈대떡 주세요. 아휴, 딱 한 장 남았는데 누구에게 주지? 저요. 저요. 그만 그만. 똑같이 나누어 주마. 어떻게 나누어야 똑같이 잘 나누었다고 소문이 날라나? 아유, 이런 수박이 반으로 갈라졌네. 엥. 아하, 그래, 반이야, 반. 빈대떡은 둥근 모양이니까 반으로. 반으로 잘라서 겹쳐보면 딱 맞지? 그러니 똑같이 둘로 나눈 거란다. 고맙습니다. 또 장날이 왔지. 오늘도 빈대떡 인기 좋다. 빈대떡? 빈대떡. 빈대떡? 빈대떡. 주세요. 아유, 어쩌나. 빈대떡은 한 장인데 먹을 사람은 네 명이네. 똑같이 나눠주세요. 똑같이요. 그래, 그래. 똑같이 반으로 나눈 걸 한 번 더 반으로 나누면 또 똑같이 나눠지겠지? 쓱쓱. 와, 네 조각이 됐다. 겹쳐보면 네 장이 딱 맞지? 고맙습니다. 똑같이 나누니까 모두 좋아하네. 빈대떡 장수가 똑같이 잘 나누어준다는 소문도 금세 퍼졌지. 1, 2, 3, 4, 5, 6, 7, 그리고 8. 우리도 똑같이 나눠주세요. 아휴, 이번엔 8명이나 왔네. 문제 없어요.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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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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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으로. 반으로 자르면 똑같이 자를 수 있으니까요. 빈대떡 최고, 반으로 최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 바로 붕어빵 장수였어. 반으로 자르면 똑같이 나눌 수 있단 말이지. 붕어빵 주세요. 그걸로 한 개밖에 못 준다. 그럼 한 개를 똑같이 나눠주세요. 알았다. 반으로 자르라고 했지. 자, 쓱. 어떠냐? 두 개가 똑같지가 않네.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니? 싫어요, 싫어요, 싫어. 똑같이 나눠주세요. 똑같이요. 헤헤, 시끄러워. 못 나눴으니 알 수 없지. 자, 너도 한 개, 너도 한 개. 우리도 한 개만 살게요. 네 조각으로 똑같이 나눠주세요. 똑같이 못 나눠주면 하나씩 주실 거죠? 에잉? 우리도 한 개 값밖에 없어서 그런데 여덟 조각으로 나눠주세요. 여긴 똑같이 못 나눠주면 그냥 하나씩 나눠준대. 에잉? 이러다 망하겠네.
붕어빵은 어떻게 해야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거야? 붕어빵 장수 아저씨는 붕어빵을 똑같이 나누는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에게 다 공짜로 나눠주게 생겼어요. 그러게, 동그란 빈대떡처럼 나누기 쉬운 음식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야. 아, 혹시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도 친구와 함께 음식을 똑같이 나눠먹고 싶을 때 어떻게 했나요? 아, 그럼 붕어빵 대신 동그란 호떡을 구워서 파는 건 어떨까요? 오, 그것도 꽤 좋은 생각인데? 쌀쌀한 가을에 호 불면서 나눠먹기도 쉽고 말이야. 햄팡이는 오늘 가져온 치즈를 얼른 떡볶이에 넣어서 다다다다다랑 나눠먹고 싶어요. 우와, 그럼 다들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 다다나나차차도 햄팡이랑 나눠먹으려고 맛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왔을 거야. 신난다. 얼른 떡볶이 만들러 가요. 알겠어요. 자, 그럼 다 함께 신나는 놀이 놀아 팡팡.